0036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성기업입니다. 한성기업, 은,는 동사는 1963년 3월 14일에 수산업 및 수산물 제조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1989년 1월 26일자로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 국내 최초로 명태 필렛을 생산, 수출하고, 국내 최초로 게맛살을 미국 시장에 진출시키는 등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함. 사업 부문은 해외 부문, 어획물 참치, 명태회, 식품 부문, 수산가공품, 육가공품 제품회, 기타 부문, 시설이용 수입회, 로 구분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수산업 및 수산물 제조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1963년에 설립되었으며, 1991년 냉동식품, 1997년 육가공식품 생산 등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으로 한성게맛살과 크래미, 고급 어묵인 가고시마 사즈마하게, 냉동식품인 프리미엄 해물경단, 육가공식품인 마늘햄 등이 있으며, 대표 브랜드 한성젓갈이 있음. 대시 부문별 매출은 수산물 중개무역 및 유통 등의 해외 부문, 수산가공식품 부문, 기타 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무 대시 조업일수 증가로 참치 어획량이 증가한 가운데 게맛살 등의 수산가공품과 육가공품 판매가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에도 매출 증가 및 운반비 감소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지분법이익 감소 등으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참치어가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산가공품의 신제품 출시 등에 따른 라인업 확대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한성기업의 시가총액은 36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성기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141위입니다. 한성기업의 상장 주식수는 620만 9515주입니다. 한성기업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성기업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7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3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20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88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969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8배, 871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3억 원, 64억 원, 마이너스 5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74억 원, 23억 원, 마이너스 75억 원입니다. 한성기업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48번지 72%이고 유보율은 8.82%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2.07이며 전일 대비해서 4.22 더하기 0.1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2.4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23 더하기 1.9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성기업의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8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850원보다 3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79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성기업의 종가는 5,880원이며 주가가 한성기업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성기업의 종가는 5,880원이며 주가가 한성기업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한성기업은 는 거래량 23,300내 순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36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9,258주, 신한투자증권에서 5,252주, NH투자증권에서 2,040주, 삼성에서 1,560주, 한국증권에서 1,52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60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3,10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407주, NH투자증권에서 1,914주, 한국증권에서 1,43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0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한성기업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